안녕하세요.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지난주에 세계경제연구원이 아주 좋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경제의 파라다임의 변화와 금융의 미래입니다. 여기에 뭐 세계적인 학자, 뭐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 사진에 있는 사람이 조셉 스티글리츠, 그 다음에 에드먼 펠프스, 두 분 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제 세계 경제가 빨리 회복하느냐, 늦게 회복하느냐, 이거 아주 우리 관심 많죠. 백신 개발, 이것도 우리 아주 관심 많습니다. 세 번째, 펠프스 교수가 아주 재미있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로 거대 IT 기업, 뭐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이 독과점화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 독과점, 이거 워싱턴이 아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의 워싱턴 사이에 갈등이 고조될 것이다. 그 아주 흥미있는 요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라인하트, 월드뱅크의 수석 부회장은 야 이거 오래 간다. 뭐 5, 6년 이상 걸린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증시가 반등한다고 좋아하지 마라. 이건 일시적인 반등이다. 그 실물 경제하고 괴리되어 있다. 막 그 유동성을 막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구조적인 회복하고 지금 같은 일시적인 반등하고를 혼돈하지 마라. 구조적인 회복은 오래 걸린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보더라도 미국이 완전히 회복하는데 5년이 걸렸고 유럽은 5년 이상 걸렸다. 두 번째 이유는 그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월가에서 발생했고 퍼졌는데 중국 같은 신흥 국가들이 막 빨리 회복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거꾸로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전 세계를 흔들어갖고 선진국이나 중국 같은 신흥 국들이 모두 다 이렇게 혼돈에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하면 1930년대 대공황 비슷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무역난도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월드뱅크하고 저건 IMF입니다. IMF는 시스터 기관이에요. 이렇게 워싱턴 가보시면 이렇게 길 마주 보고 있는데 IMF가 내년도 경제 성장을 아주 우울하게 전망했죠. 전 세계는 마이너스 4.9, 미국은 마이너스 8, 유로존은 마이너스 10, 독일이 마이너스 7.8, 일본 마이너스 5.8, 중국이 겨우 1%, 한국이 마이너스 1.1 이렇게 우울하게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루벤스타인 칼라일 그룹의 회장은 이거 뭐라고 이제 비즈니스에서 이제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 아니다 아니야. 금년 4분기에 불황에서 탈출해 세계 그 경제가 특히 미국 경제가 아직도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국제금융기관도 견실하지 않느냐. 은행이 다 견실화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가 침체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락다운을 시키니까 제조업이 이렇게 잠깐 뭐 안 움직이고 소비도 안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회복 때문에 기업이 자금 조달도 잘 되고 회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가 반등한 거 이거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증시가 반등하는 게 빨리 반등했답니다. 폭도 커지고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미국 연방준비은행 페드라죠. 페드가 적절하게 아주 페드를 좀 칭찬했습니다. 적세 유동성 공급을 팍 해줬고 두 번째 시장이 중요한데 시장이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기대가 중요한데 그 시장이 이렇게 반응했고 증시가 올라가지 않느냐 두 번째 호황론을 폈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 답을 찾으려면 제일 큰 게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백신 개발이 빨리 되면은 그 이 낙관론의 힘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루벤스타인 또 이분이 백신 개발에 대해서 낙관론을 폈습니다. 내년 초면은 존슨 앤드 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적인 그 회사들이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모두 관심 많잖아요. 백신만 개발되면 참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은 정상생활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 잘 아시는 파우치 박사 아주 세계적인 인물 됐잖아요. 중국에서는 파우치 인형까지 생산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백악관에서 브리핑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을 빨리 할 거라면 파우치 박사가 노, 미스터 프레지던트, 안 그럽니다. 뭐 5년 이상 걸린다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 아주 그 보수적인 파우치 박사가 슬며시 꼬리를 내리면서 대두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날 그 동아일보에 난 걸 보면 미국의 코로나 스타 파우치 박사가 내년 초면 백신을 보유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 발 물러섰어요. 파우치 박사는 한 발 물러섰지만 우리한테는 좋은 이야기죠. 국제백신연구소의 제롬 킴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지금같이 내셔널 크라이시스가 아닐 때는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보통 뭐 10년이 5년 내지 10년이 걸린다. 왜냐면 한 기업이 15억 달러를 써야 된답니다. 백신을 하게 되면 15억 달러 그러니까 기업이 15억 달러 뭐 한 해 두 해 퍼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년 10년 나눠서 천천히 그 개발하는데 지금은 내셔널 이머전스 그다음에 그 크라이시스상 위기 상황이다. 위기 특별한 상황에서는 6개월이나 18개월이면 할 수 있다. 이런 그 제롬 킴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래 빨간 걸로 제가 줄쳐놨는데 긴급한 상황, 지금 코로나 위기가 긴급한 상황이면 1상, 2상, 3상을 단축해서 백신을 빨리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1상, 2상, 3상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백신 개발하면 아까 그 루벤슈타인 회장은 존슨 앤드 존슨 같은 회사, 큰 회사, 사노피 같은 큰 회사, 이건 뭐 50년 전부터 백신 개발 회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백신하면 모데르나는 회사를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이 회사는 완전히 트럼프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개발에서 트럼프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슨 앤드 존슨 같은 회사는 백신 개발에서 파우치 박사 스타일을 아주 그 이 성실하고 진중하게 조심스럽게 하나 1상, 2상, 3상 이걸 영어로 페이즈 1, 페이즈 2, 페이즈 3라고 그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페이즈 1은 연구실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게 페이즈 1입니다. 1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우리나라 말로. 2상은 그 사람들한테 임상실험을 하는 건 페이즈 2 이상이라고 합니다. 임상실험은 테스트 오케이. 그렇지만 그대로 그 생산을 할 수 없죠. 이게 무슨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3상은 페이즈 3는 좀 많은 사람한테 백신을 써보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무슨 부작용이 있는지. 요 1상, 2상, 3상. 페이즈 1, 2, 3가 끝나면 백신이 시장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백신을 갖고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모데르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는데 이런 말이 그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은 왜 그 페이즈 2, 우리말로 이상을 그 임상실험을 젊은 사람들하고 약간 취약한 시녀, 늙은 그 제네레이션, 늙은 노인들 계층한테 해봐갖고 끝났다. 이상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3상은 올 July, 올해 7월, 다음 달입니다. 7월 달이면 FDA에서 있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3상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일 아래쪽에 아주 그 기분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듣고 여러분 좀 기분 좋은 릴렉스 하십시오. 그래서 위드 더 이렇게 3 제일 아래줄에 있습니다. 3상이 파이널 내주 되면은 내년 초에는 1빌리언 그러니까 10억 개의 백신을 개발해서 공급할 수 있다. 요거는 10억 개인데 요거는 그 이 모데르나 회사나 미국이 갖고 있는 제조업 그 제약 산업의 능력으로 10억 개지만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합치면 뭐 몇십억 개면 그냥 어지간한 인류가 다 백신을 엔조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리얼리 굿 뉴스. 우리 백신 개발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있는 지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드먼드 페르프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이 양반이 200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번 코로나 위기로 거대 IT 기업 뭐 애플, 구글 같은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기업이 독과점화가 시장에서 고착화되는 게 우려한다. 이거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말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경제정책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실리콘밸리의 반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고급 외국 인력이 취업비자 주는 건 연말까지 딱 홀딩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구글의 피차이, 저분이 인도분입니다. 피차이 CEO, 콕, 애플의 CEO들이 뭐 완전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번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 실리콘밸리하고 워싱턴이 갈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워싱턴은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아닙니까? 워싱턴은 실리콘밸리는 우리가 말하듯이 글로벌 기업이 활동, 특히 IT 글로벌 기업이 활동하는 데인데, 큰 게 첫 번째가 코로나 디바이드. 이 디바이드는 우리가 격차입니다. 이 격차는 안 좋은 거거든요. 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세계 산업이나 미국 산업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됩니다. 첫 번째가 항공, 관광, 서비스업까지 그 이 코로나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진짜 도산 위기에 있는 산업이죠. 근데 두 번째 산업은 제조업입니다. 이거는 뭐 아직 모르면 어렵긴 어렵지만 완전히 도산하고 그럴 정도는 아닌데요. 문제는 세 번째 산업은 코로나 때 위기 때 스마일하는 표정 관리하는 산업이에요. 이게 그 IT 빅5,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이지 않죠.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 보고 하는 거 모든 것이라니까 이런 그 IT 기업들이 그 비대면 하는 그 이 기업들의 매출이 시가총액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 전에는 약 5조 230억 불이었는데 6조 690억 불로 21%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기업들, IT 기업들이 코로나 위기 때 그 어떤 마켓쇼나 시가를 늘리는 기업이 있는 반면 다른 전통 사람이나 서비스하고 이렇게 격차가 커지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이후 열흘 만원하고 세계 경제나 국민 경제에서 격차가 커지는 건 그건 나쁩니다. 두 번째가 고용 디바이드입니다. 이거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스탠퍼드 대학이 개최하는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실리콘밸리를 갔다가 구글 본사를 제가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는데 보니까 저 사진에 보듯이 이렇게 직원, 점심시간이니까 직원들에게 식당 가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요즘 보니까 제가 언뜻 본 게 반 이상이 칼라드 피플이에요. 칼라드 피플이 뭐 인디안, 인도에서 오신 그 온 인력, 중국 사람 이런 칼라드 피플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구글은 회사 빌딩 오피스라고 안 그러고 저기 저 캠퍼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모든 빌딩이 고층 빌딩이 아니고 한 5층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빌딩마다 식당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잘하라 뭐 이런 식으로 개도 꿀고 와도 되고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구글이나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그 좀 이렇게 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그 인도 사람이나 그 중국 고급 이민 외국 인력을 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미국에서 이런 그 이야기가 있답니다. 인디언 인베이전. 여기서만 인디언은 아메리칸 인디언이 아니고 그 인도에서 오는 외국 고급 인력이 그 미국 잡 마켓에서 전통적인 이 백인 고급 인력을 밀어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 위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원래 오리지널 미국인들이 이렇게 그 일자리 잃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연말까지만 해도 좀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외국인 고급 인력의 취업 비자를 제한하자. 그러면 약간 52만 개 일자리를 그 미국인들한테 줄 수 있다는 그 취지인데 이게 이제 갈등이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하고 워싱턴하고 생각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앞으로 이 실리콘밸리하고 워싱턴하고 점점점 이렇게 갈등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은 글로벌 경영이거든요. 뭐 세계 어느 데든지 우수한 인력이면 뭐 들여다 쓰고 또 값싸게 생산할 수 있으면 아무 데서나 뭐 차이나든지 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플 아이폰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게 실리콘밸리의 분위기고 이게 IT 그 빅5의 글로벌 경영의 분위기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 위기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전체의 분위기 워싱턴의 분위기하고 일치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받으면서 워싱턴의 분위기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지금 워싱턴의 분위기는 차이나하고 디커플링 하는 겁니다. 생산 디커플링, 무역 디커플링, 기술 디커플링, 이데올로지 디커플링, 밀리터리 디커플링 갈라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경영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냥 심플 차이나입니다. Chinese market, Chinese people인데 지금 워싱턴은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보다 많은 리더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차이나라고 안 부르고 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 공산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재편해 갖고 중국에 들어간 미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을 빼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디커플링,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워싱턴, 정책 결정을 하는 워싱턴하고 이 글로벌 경영을 하고 싶어하는 실리콘밸리하고는 점점 갈등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갈등이면서 흑백 이 인종시기 때문에 갈등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커질 뿐만이 아니고 미국 내에서도 이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실리콘밸리의 이야기하고 워싱턴 이야기하고 누가 맞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뭐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든지 어디 특강을 듣든지 간에 글로벌리제이션이 가장 그 세계 경제에 번영을 갖고 오는 정도이고 세계적인 모든 학자들이 글로벌리제이션을 지지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조셉 스티글리츠 아주 유명한 학자죠.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 양반은 처음부터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명했습니다. 그 조셉 스틸리우치의 유명한 책인데 글로벌리제이션 and its discontent.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글로벌리제이션에 이거 많은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어요. 특히 스티글리치가 지적한 뭐냐면 the price of inequality today's divided society. 아까 말한 그 제가 divide 얘기했습니다. divide라는 게 편차가, 그러니까 소득의 격차, 여러 가지 격차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제이션 때문에 어떤 디바이드가 커지고 어떤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커진다고 조셉 스틸리치가 지적하고 요번 세미나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글로벌 경제는 AB 타이어가 없는 자동차 같다. 지금까지 코로나 같은 문제가 있어서 회복력이 없고 굉장히 휘청거리지 않느냐. 예, 글로벌 밸류 시스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글로벌 경영을 약간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우리가 잡으면은 우리 세계 경제가 잡으면은 새로운 글로벌 경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스티글치가 했는데 이게 바로 약간 반세계화입니다. 세계화에서 글로벌리제이션 후퇴하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글로벌리제이션에서 후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코로나 위기가 이 세계 경제나 미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를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도 월드뱅크나 이런 세계적인 금융그룹의 CEO한테서 이야기를 들은 거를 요약했습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요약하면은 여러분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하는 게 힘들고 부담스러운데 지금 세계 경제 회복이나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론하고 장기 불황론이 있으면 제가 냉정하게 분석을 해도 낙관론이 맞는 것 같아요. 경제 회복은 30년대 대공황하고 다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다릅니다. 이건 코로나에는 하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난리인데 이 코로나만 잡으면 경제가 빠른 속도로 정상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의 워싱턴에 근무할 때 옆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라고 미국의 의료 관장을 굉장히 중요한 기관에서 연구를 하시는 교수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평상시에는 백신 하나 개발하는데 15억 불 드니까 한꺼번에 기업이나 어느 단체가 그 돈을 유치에 못 써드니까 스프레드 시켜갖고 5년, 10년 스프레드 시켜갖고 이렇게 5 days a week. 일주일에 7일인데 닷새 일하고 9 to 5. 9시에 출근해서 다 퇴근해 이렇게 평화롭게 개발했거든요. 정상태로. 근데 지금은 크라이시스 아닙니까? 위기 상황에는 그냥 확 몰려가지고 주말하고 이 밤에도 야근하고 막 그냥 몰려들고 또 국제 공조로 한 기업이 말려면 15억 불이 아니고 국제 공조고 정부가 돈을 모아서 막 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모데르나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모데르나는 이 정상적인 백신 개발 이 개발의 프로토콜을 무시하고 지금 모데르나는 어떻게 하냐면 1상 2상 3상을 거의 동시에 시작하고 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몰아붙이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딱 맞죠. 호흡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 정부가 모더나한테 아주 파격적으로 R&D 예산을 확 영국으로 몰아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그거는 이제 디커플링 때문에 그런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면밀히 관찰해 봐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